아니, 홀로 카드를 6장이나 주는 스타터 팩이 있다고? 대박인데? 구독, 좋아요. 포켓몬 카드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약간은 희귀한, 정말 희귀한지는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요. 지가르데 EX입니다. 일단 XY, 그러니까 써낸문 전의 팩은 보기가 힘들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들고 와요. 근데 인터넷도 검색을 후에 해보는데 그래도 정가에 구매하기는 좀 쉽지 않은 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왔고요. 퍼펙트 배틀 60장 덱 지가르데 EX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홀로 카드가 요즘 거하고 틀리게 무려 6장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XY 홀로카드 6장 포함, 넘버도 XYG 이렇게 되어 있네요. 퍼펙트 지가르데로 퍼펙트 승리. 지가르데 EX의 데미지를 업하고, 어? 잠깐만, 브레이크 카드도 들어있는 건가? 플레이어즈 가이드 30페이지짜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구축덱 카드 60장, 앞에 말한 대로 6장에 홀로카드가 포함이고요. 데미지 카운터, 마커 1개 들어있고, 2인용 플레이매트 1장, 플레이어즈 가이드, 놀이방법 설명서, 요건가 봐요. 들어있는 에너지는 격투입니다. 카드리스트 한번 쭉 보시고요. 자세히 보실 분은 잠깐 멈추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먼지 쌓인 거 봐. 그래도 한 2, 3년 이상은 묵었던 것 같아요. 동전은 안 들어있네요. 여기 동전 안 들어있다고 써있긴 했어요. 초판이 아니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플레이어즈 가이드, 배틀 방법, 비장의 카드, 올셀번, 강해지기 위한 네 가지 비법. 여기까지는 조금 광고 비슷하고요. 뒤에는 요즘에 나오는 것들과 조금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트레이너스, 대전을 시작하기 전에 대전 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이죠. 네,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래도 멋진, 예전 이게 글씨가 좀 예전 글씨죠, 그죠? 예전 디자인. 그리고 XY 브레이크 좋습니다. 그리고 데미지 카운터도 옛날 거는 확실히 조금 촌스러운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런 것 같아요. XY 브레이크, 100 데미지, 동 맞고 화상 맞고, 50, 10 데미지가 당연히 제일 많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걸 어떻게 펴볼 것인가. 와, 이거는 위에서 한번 보긴 해야겠네요. 펼쳐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옆면으로 반틈 정도가 보이는 거고요. 저 위쪽으로는 사실 네, 그림은 없어요. 그냥 검은색 딱 배경이고. 이거는 잘 보관해 놨다가 촬영할 때 바닥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검은색 바탕이 미자목만큼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잘 보관해 놓고 가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카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한 장 나와 있던 지가르데 EX EX 카드의 이 고풍스러운 멋. XYG 마크가 있고요. 돼지의 고동, 세일스톰, 그라운드 보스. 스킬이 3개나 되네요. HP는 190입니다. 지가르데 EX. 다른 홀로 카드도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똑같은 지가르드 EX 카드가 한 장 더 들어있습니다. 오, 지가르드 EX가 3장이에요. 3장. 대박. 그 다음 레지락 EX 카드. 이것도 2장이 들어있고요. 이야, 멜리시, 브레이크 진화. 사실 이 브레이크 진화는 잘 몰라요. 제가 포켓몬 카드 시작한 게 소드 실드부터고 지금 많이 모으는 게 거의 선앤문부터라서 브레이크 진화라는 게 있었네요. 네, 메가지나 뭐 EX, GX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기프트. 19번째 카드 중 8번입니다. 카드 나머지 보겠습니다. 디그다, 에버라스, 리오르, 루카리오, 루차볼, 멜리시, 포켓몬 교체, 포켓몬 캐처, 하이퍼볼, 파워 메모리, 엔, 사나, 디에르노, 플라타느 박사. 이거 지금 박사의 연구 대신 써도 되는 카드 아닌가? 그쵸? 멋집니다. 장렬하는 돼지, 특수 에너지, 스톰 에너지. 처음 보는 특수 에너지네요. 격투 포켓몬에게만 붙일 수 있으며 붙어있는 한 격투 에너지 한 개분으로 작용을 한다.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주는 데미지는 플러스 20. 그리고 기본 격투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16장이네요. 이렇게. 근데 이거 그 정가에 구매를 딱 했어요. 문방구에서 산 거라서 정가에 구매를 했는데 EX 카드가 홀로 카드가 6장이에요. EX 카드 5장, 브레이크 카드 한 장, 이렇게 해서 6장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플레이매트도 굉장히 멋지고 지금 사용할 수는 없는 카드지만 소장 가치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도 싸게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카드팩을 뜯으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